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, 약간 좀 고급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좀 고급 주택으로 좀돼 있고, 대지 평수도 300평가량 됩니다. 굉장히 넓은, 좀 여유 있게 쓸수 있는 주차장, 그다음 마당, 주택도 좀 면적이 좀 있는 편이고요. 굉장히 조금 양평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좀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주변 조망권도 굉장히 좋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면이 이렇게 조망이 나오는 그런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. 양평읍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차량으로 뭐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메인 진입로 되겠고요. 본 주택 바로 앞까지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도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고, 약간의 경사는 있어요. 약간의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요. 급경사지나 그렇진 않습니다. 오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요. 경계 따라서 석축 작업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, 다 펜스 작업도 외부에서 그렇게 외부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게. 펜스 작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. 나만의 이제 공간, 뭐 이렇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펜스 작업도 잘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무엇보다 또 보시면 오수관로가 바로 인입이 돼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요. 자, 정면에 바로 보시면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. 대문은 전동식 개폐 방식을 채택을 하셨고, 리모컨으로 다 열고 닫을 수 있는, 그래서 좀 작동이 되는 좀 고가의 대문으로 좀 시공이 돼 있는 모습. 저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들어오시면 전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. 이 공간 전체에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, 현재가 지금 차가 세 대가 들어와 있죠? 그리고 여기 지금 차양막 돼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은 주차 박스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잘 정리하면 다섯 대 정도는 차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캠핑카라든가 뭐좀 대형 차량들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한 부분,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주차를 이렇게 하시고, 지금 뭐 조경 같은 부분도 조경수라든가 이제 보도블럭, 뭐 잔디, 말할 것 없이 다 부분 굉장히 잘돼 있고요. 여기 파이어 피트도 조금 해 놓으셨고, 장작도 좀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. 그리고 자, 요런 돌들, 요런 돌들이 사실은 뭐 가격이 아마 아실 겁니다. 굉장히 고가의 그런 조경석이기 때문에. 무슨 군대금도 좀 갖다 놓으셨고, 지금 보도블록도 시공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죠. 이렇게 주택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이런 보도블록, 이렇게 또 시공이 잘돼 있고요. 일단 대지가 워낙에 넓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용도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, 자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면이 조망권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측과 좀 정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조망권이 나오는데, 이쪽은 이제 양평 거의 뭐 시내가 다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그냥 시원한 조망권도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조망권 굉장히 좋고요.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다 방부목 데크로 해가지고 내 땅을 최대한 다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또 데크로 또 시공이 돼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, 주택의 왼쪽 좌측 부분도 이렇게 다 데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. 그쪽 돼 있고, 저쪽 정면 쪽으로 또 한번 가보죠. 잔디 시공도 뭐잘돼 있고요. 또 마사토를 좋은 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잔디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. 소나무 조경수도 마찬가지로 좀 고가 조경수로 해놓으셨고, 여기 지하수 관정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요 아래도 이제 탁 트여진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시면 여기도 양평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요 좌측에 조금 바닥에 다져져 있는 부분, 요쪽에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요쪽 부분에 약 60평 정도의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포함해서, 매매가에 포함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주신다고 하세요. 그러니까 저 아래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문과 후문 이렇게 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물론 여기 다 펜스 작업 돼 있고, 여기도 문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요. 워낙 뭐 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. 양평에는 뭐잘 없는 매물이니까 눈여겨보셨다가 문의 주시면 뭐 언제든지 답사는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외관은 이 정도 좀 보여드리고,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, 가시기 전에, 자, 건축물의 외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,
2층 주택이고요. 2층 주택이고 전체적으로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슬라브 지붕에 슬라브 지붕과 이제 경사 지붕으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예, 딱 봐도 굉장히 좀 모던한 스타일의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무암 판석으로 석재 데크를 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. 예, 기가 막힙니다. 예,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도 다 차양마 포치 길게 빼놓으셨고요. 해가 뭐 워낙에 잘 드니까 예, 양쪽에 요 데크 공간만 해도 뭐 한 20평은 될 것 같습니다. 20평. 예, 그냥 넓은 공간 또 석재 데크 튼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습니다. 좌측에 신발장. 예,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 벽 다 좀 고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정면에 3단 슬라이딩 도어 중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, 그 다음에 1층 공용 욕실. 자, 욕실도 보시면은 상단은 이렇게 루바로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욕실이 좀 습하잖아요.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자재로 이렇게 반반, 예, 밑에는 타일, 그 다음에 상부는 이렇게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드와 블랙 이런 톤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측에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아까울 만큼 좀 넓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. 자,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메인 공간이죠.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.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. 굉장히 넓고 층고도 보시면 자, 이렇게 2층까지 예, 2층 층고까지 다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TV다이 쪽에 이제 아트월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는 부분. 그 다음에 주방. 아무래도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활하기 편하죠. 여기도 바 형식의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고 식탁 자리. 그 다음에 약간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럽식으로 해놓으셨네요. 이케아 브랜드 이런 굉장히 예쁜 주방 가구가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디귿자 형식으로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은 충분하실 거라고 보고요. 네, 그리고 여기 이쪽에 싱크볼이 이쪽에 있네요. 이쪽에. 그리고 인덕션, 삼구 인덕션 다 매립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빼놓은 모습 볼 수가 있고, 자, 냉장고 자리 이렇게 다 빼놓으셨고,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죠. 이쪽에 벌써 보시면 김치냉장고가 두 대가 들어가 있고요. 세탁기, 건조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상부장도 있고, 네, 바닥 다 물 청소하기 편하게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. 자, 이쪽으로 보면 주택의 뒷부분 또 판넬로 확장된 창고 부분 또 있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살림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, 뭐 이것저것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. 굉장히 넓은 또 창고 공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이제 안방도 한번 보실게요. 방 사이즈는 뭐 예, 넓습니다. 굉장히 넓고 붙박이장은 아닌데 장롱도 있고요. 예, 그리고 이쪽에도 뭐 해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 이렇게 좀 커튼을 다 해놓으셨어요.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. 그리고 한쪽에는 자, 드레스룸, 여기 드레스룸 되어 있고 우측에 예,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큽니다. 넓어요. 욕실 있고 샤워부스도 이렇게 예,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예,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. 예, 좋네요. 이런 것도 예, 하나하나 자재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좀 고급으로 해 놓으셨어요. 다 루바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. 자, 문도 보시면, 나 이거, 이런 브랜드 이거 처음 봅니다, 이거. 요런 브랜드. 다 뭐, 재현하늘창, 영림,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특이합니다. 수입 브랜드 같은데. 네, 특이한 창. 또, 하여튼 자재가 다, 좋은 자재로 보이고. 1층은 방 2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, 세탁실 겸 다용도실. 그리고 주택 뒷편에 확장된 창고까지. 네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.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폭이 상당히 넓어요. 예, 넓어서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냥 편하실 것 같고 마감도 멀바우로 지금 계단 같은 거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, 벽은 페인트입니다. 페인트. 예, 도배와 페인트가 좀 적절히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올라오시면 이렇게 2층 같은 경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올라오자마자 우측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좌측에는 자, 방, 아담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네,
자녀분들 쓰기 딱 좋은 사이즈의 방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이제 2층 공용 욕실. 욕실 거의 뭐 같은 디자인 컨셉으로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이 이제 또 방. 네, 2층의 두 번째 방. 여기 붙박이장이 한 면에 다 돼 있고 이 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네요. 넓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 쭉 복도를 따라 가시다 보면은 이제 2층에 별도 거실이 나옵니다. 이렇게 이 공간은 이쪽에 보시면 지금은 오픈해서 거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문만 하나 달면 방이 되는 겁니다.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여기 사장님이 서재로 좀 업무 보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, 자 여기서 보는 조망권 저기 보시면 아파트가 막 다 보입니다. 지금 카메라로는 안 보이실 텐데 아파트 단지가 그냥 하늘에 다 보이고요. 이 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가 있어요. 바닥도 그냥 방수공사를 워낙에 튼튼하게 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짱짱하게, 이게 또 온실로도 쓸 수가 있고, 그렇죠?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. 여기서도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시원한 조망 나오고. 2층은 방이 두 개인데 방 두 개 일단은 거실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하지만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복도, 그 다음에 욕실, 그리고 욕실 외부에 별도의 세면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백안리에 소재하는 고급 주택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일단 부지가 굉장히 넓고 주택 면적도 상당합니다. 그리고 목조 주택이고요. 일단 단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1층, 2층 전체를 다 폼으로 다 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목조주택보다는 좀 더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고요. 바닥 꿀림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철콘주택인 줄 알았는데, 예, 목조주택에 굉장히 단열을 신경 쓴 친환경 그런 주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, 예, 두 말 할 거 없네요. 단점이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좀 좋은 자재로 제대로 잘 지은, 예, 그런 좀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집을 저도 뭐 이제 뭐 첫 발을 뛰었지만 이제 집을 짓고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서 좀 많이 배웠고요.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스케줄 잡으면 답사 가능하니까요. 연락 주시면 네, 편하게 답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